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부분을 직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그런 평균적인 의미의 구조적인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런 현재와 같은 그런 교육 방식을 갖고 얼마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성숙도라든지 안정감 같은 걸 유지하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의 기재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을 포괄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곧 같은 한국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바뀐지 모르겠으나 아직 한국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교육이라고 봅니다. 합리적 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86 세대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발언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소위 합리적 사고에 기저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나 억지 같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발언을 행하는 그 정치인을 나무라기 전에 저 양반이 받았던 교육, 내가 받았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험 치는 훈련을 계속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식 그런 사고 능력은 훈련을 받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고 또 속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라든지 함적 사고 같은 그런 훈련이 굉장히 덜 돼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하는 사람에 주목하게 되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전이나 선동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스스로 사유하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 의견이냐, 다른 선전꾼이나 선동꾼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놀아나는 것이죠. 휘둘리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한국 교육을 통해 성장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젊은 날이죠. 그런 자각을 참 많이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실한 교육을 받았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부실한 교육을 받았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서도 지금은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댓글들을 보면은 짧은 댓글은 유튜브 댓글은 대부분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신문의 댓글들은 좀 길죠. 아주 단편적인 그런 댓글이 아니고 논리 구성이 있는 댓글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힘을 키우는 부분이 참 중요한 교육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등한히 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거짓을 가지고 참으로 둔갑시키거나 그 다음에 허위를 가지고 진실로 둔갑시키는 그런 부분에 놀아나는 그런 그룹이나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자기 생각한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기만을 당하거나 선전을 당하거나 선동을 당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냥 멸치떼처럼 참치떼처럼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런 폐해가 너무 큰 사회가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선전과 순동을 가지고 끌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도무지 저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참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수준 정도라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란 건 다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그냥 참말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도 마치 참인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가리는 엉뚱한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적당한 그냥 방송증을 때리면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하는 겁니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옳은지 틀린지, 저게 원인이 뭔지, 저게 결과가 뭔지, 저 사람 주장이 합당한 건지. 그래서 참 오늘 한국 사회 이렇게 혼란스러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받던 교육제도, 교육체제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상황이란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일부 그룹들이 무관심을 보이는 것도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걸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의 앞날에도 그런 선전가, 선동가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이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가급적이면 교육부와 같은 그런 중앙집중식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를 좀 더 교육의 중심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우민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겠죠. 교육부의 능력을 뭐 폄하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교육부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중앙집중화된 그런 체제 하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을 우민화, 좀 더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제도와 체제로 사회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